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좀 쌀쌀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계절성 투자에 주목해라 라면서 배당주에 또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점차 많아질 텐데요. 4분기를 앞두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9월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3분기 시장 정리해 주시면서 4분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몇 가지 포인트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3분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마지막 날인데요. 3분기 이제 시장 수익률은 코스피가 한 5.3%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이 7.9%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좀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막판에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하면서 하락의 어떤 폭을 좀 줄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3분기 부진했던 원인은 아무래도 그동안 주력 업종이었던 반도체의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 그리고 엔화 가치가 좀 급등을 하면서 NKLA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감이 갑자기 또 대두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제조들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많이 좀 해소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가오는 4분기에는 그동안 좋지 못했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4분기의 투자 심리 개선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는 10월부터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되는 3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사실 2분기까지 사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3분기 추정치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3분기 실제로 뭐 실적이 좋고 나쁨 이런 걸 떠나서 실적에 관련한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런 수급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초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미국의 대선을 기점으로 인해서 사실 투자를 미뤘던 어떤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이제 투자 재개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좋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또 9월에 이제 단행된 금리 인하의 영향들이 10월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차를 두고 11월 경제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제 경기 관련한 지표가 상당히 좀 시장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좀 더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이제 계절적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수출 업종이라든지 또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지금 진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지는 시기로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사실 지수만 좋은 그런 시장으로 또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큰 개선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현재와 같은 업종 순환매 양상이 나오면서 소외 업종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별 종목 증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4분기는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하는 업종 그리고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엔터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가 4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은 그런 성수기 진입한다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들어서 주목해 봐야 될 업종들 짚어 주셨는데요. 사실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제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 4분기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11월 5일, 그러니까 대선 당일 날에도 대통령이 이제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 전후로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대선을 기점으로 저희가 투자를 조금 4분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대기했던 매수세가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만약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점 매수를 좀 더 일찍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변동성이 원래 예전부터 가장 확대되는 그런 달이 10월 달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11월에 대선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10월이고, 반대로 이제 보유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세우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변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뭐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수로의 개념으로 접근하시지는 않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10월에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 이야기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터주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엔터주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올해 시가총액이 뭐 4대 엔터 기준 40% 네. 줄어들기도 했고요. 앞으로 4분기 엔터주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엔터 투자 포인트가 지금 3분기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동안 주가 하락을 유발했던 원인들이 조금 해소되는 기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3분기까지는 성장률이라든지 이익률 이런 것이 상당히 둔화되면서 여기에 또 이제 거버넌스 리스크가 이제 함께 이제 좀 가미되면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하이브 뭐 미니진 이슈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제 끝을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일시적으로 신인들의 어떤 IP 투자에 증가해서 비용이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이런 신인들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지금 3분기에 엔터 주요 4개사의 주가가 최저가 대비로는 평균 지금 막 19.3% 좀 반등한 상황이라는 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투자 포인트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4분기, 이번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엔터 4개사 모두 실적이 이제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라는 것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증가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전년 실적이 나빠서 좋지 못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신인 아티스트들의 어떤 순차적인 수익화 구간에 진입하는 점, 또 기존 아티스트들이 활동 영역을 좀 서구권으로 좀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 매출과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엔터 4개사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최소 내년에는 30% 이상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실적 모멘텀 지속되는 추가 반등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여기에 지금 장기가 주가 하락에 따라서 밸리에이션 수준이 뭐 크게 부담되지 않은 상태가 됐고요. 또 이번에 JYP 엔터와 SM이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면서 향후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기관이 엔터사 전반에 대해서 매수에 나타나고 있던 점도 주가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됐고 향후 주가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엔터주만 해도 많잖아요. 그 많은 엔터주 중에서 특히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세요? 일단 단기라 장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는 전 대표인 미니진 대표의 이슈와 관련해서 걸그룹인 누진스가 직접 개입함에 따라서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누진스 매출이 이제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것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계없이 주가에는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니진 이슈와 관련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히려 4분기 BTS 멤버 진의 활동, 여기에 내년 BTS 완전체 컴백에 관련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팬과 아티스트 양방 소통을 가능하게
있게 만들어주는 위버스 플랫폼 유료화가 4분기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따른 하이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발행한 4천억 원 수준의 전환사채 풋옵션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2월 달에 해소되면 그 이후 주가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와 관련된 실적 의존도가 좀 높아서 엔터 4개사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블랙핑크 컴백 활동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의 수익화로 엔터 업소들 중에서 가장 빠른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10월 초에 시작될 2NE1의 그 투어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수익 기여도는 크지 않겠지만 부족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보충된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좀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YG 엔터의 주가 매력들을 높이는 요인이고 수급적으로 엔터 4개사 중에서 가장 좋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배당주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네. 정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배당주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배당하면 저는 금융하고 보험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 생각보다 많이 편입에 실패하면서 주가도 많이 내렸는데 네. 이 시점에서 저희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할까요? 배당주는 사실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배당주 투자 방법은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 지금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국면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장기간 하락에 따라서 매수 부담이 없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보편적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통신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이제 4분기를 이제 목전에 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도 배당주에 가는 배당주에 접근 가능한 전략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방법은 고배당주의 주가 상승만을 노린 그런 전략으로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뭐 3분기 후반에서 4분기 초반에 매수해서 연말 배당락 이전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배당주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배당 종목 중에서도 사실 보시면 연말에 한 번만 배당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분기로 계속 주는 종목,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말에 1회에만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 투자를 노리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뭐 대형 은행주라든지 또 통신주는 뭐 고배당 종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기 배당주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이제 기업은행과 삼성증권을 꼽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보기 드문 기말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은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5개년간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더라도 10월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11월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반복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7.5%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관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 급락이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한 5%에서 10% 수준의 자본 수익이 나왔다면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기에 유동성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이제 증권업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다른 증권사 대비 시장에서 이제 자산 평가 손익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우려감이 없기 때문에 금리 하락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7.3%로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도 연말까지 일단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지금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가능성이 있는 배당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분기 들어가는 이 시점에 배당주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기업은행과 삼성증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켓 비하인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